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86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녹화를 하는 것이 2021년 4월 4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의 대표 구절을 뽑으라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렇게 범위를 넓히지 말고 나와의 관계로 우리가 해보면 더 실감이 나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셨으니 저를 믿는 나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에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안 믿으면 멸망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멸망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 영생을 내가 어디서 누릴 것이냐? 멸망이라는 건 지옥을 말합니다. 음부를 말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음부에 빠지지 않고 낙원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냉정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합니다. 영생이냐, 멸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결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고 다듬어서 영생의 길로 새롭게 도전해야 합니다.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이 증명이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1년 4월 4일 주후, 그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합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부활한 존재 하나도 없거든요.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이 증명됐고, 부활하심으로 그 독생자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복음이 증명됐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 인성과 신성,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되는 양성의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 양성의 소유자라는 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안 되죠. 그 자격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심으로 누구든지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은혜로 구원받아요.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따라서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 나도 부활한다. 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을 따진다 그러면은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사건이고, 부활을 믿어야 예수 믿는 겁니다. 다른 건다 믿는데 부활은 못 믿는다. 부활은 안 믿어진다.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믿어야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어야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하는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이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찾는 영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 흙이죠. 영혼이 갈라지는 거,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성경에 의하면 휙 하고 순간적으로 천사의 수종을 받아서 낙원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죠.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로 빠집니다. 어디에 그게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정확히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갔다. 거지기 때문에 낙원에 갔는가? 아닙니다. 나사로라는 본 의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낙원에 갔고 부자는 음부에 빠졌고 고통하던 중에 물 한 모금만 달라. 그게 지금 낙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지상에는 아직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당한다고 하는 걸 알려줘라. 이건 뭐야? 지옥에서 전도하는 거죠. 너무 힘든데 내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이거 보면은 낙원의 세계, 음부의 세계, 지상의 세계 세 세상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음의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땅끝이 어디냐? 예루살렘으로 볼 수 있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세계를 한 바퀴 빙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지금 거의 다 왔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면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회복돼서 회복된 몸과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셔서 몸과 영혼을 재결합시켜. 재결합시켜. 이게 뭐예요? 부활체. 부활체. 그래서 부활체로 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체로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체로 그래서 부활체로 변화체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왕노릇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시나리오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죠. 다 썩었는데 이미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에 다 죽어서 다 썩었는데 몸이 어떻게 회복된단 말입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DNA라고 하죠. DNA, 유전자. 유전자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전자 불멸의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자, 이 원자 분멸의 법칙. 절대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억 하는 사람들이 다 이 땅을 살다가 죽었잖아요. 다 묘지에 있고 다 뭐 수장되고 매장되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원자, 유전자는 지금도 땅에 아니면 고기밥이 됐든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남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 유전자는 남아 있다. 원자는 남아 있다. 예.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이강영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으며 먼 훗날 태양이 사라지고 지구가 없어지더라도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물리학 박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이 과학으로 증명되고 과학이 성경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전자 불멸의 법칙, 원자 불멸의 법칙에 의해서 그 개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고 간 그 사람들이 죽었어도 썩어 없어진 것 같아도 남아있다 이거죠.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 재결합해서 몸으로 지금 겨울철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민들레가 서서나고 꽃들이 몸으로 있고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나 원자들이
박혀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버지니아에서 알링턴에서 지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봤어요. 강간, 연쇄 강간범이 잡히질 않았어요. 30년 동안 안 잡혔어. 그런데 다시 재수사를 하면서 범인이 버리고 간 모자를 철저하게 조사했더니 그 모자 속에 범인의 유전자가 발견됐어. 그래서 그 유전자를 통해서 범인을 잡았다. 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자에 묻어있는 유전자로 통해 범인이 잡힌 거예요. 어떤 분이 앙심을 품고 당신을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당신에게 무슨 원한이 있던가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안 있겠다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 좀 찾아보십시오. 10년 전에 편지로 보내서 우표딱지에 침을 발랐어. 그 우표딱지, 10년 전에 우표딱지에 침 발른 그것을 통해서 유전자를 발견하고 그 유전자로 그 범인을 잡았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시골 동네에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을 온통 다 뒤지는데 거기에 대변 본 게 나왔어. 이게 짐승의 대변이냐 인간의 대변이냐. 그래서 연구소에 갔다 왔죠. 그랬더니 인간의 대변이고 거기에서 유전자가 나왔어. 동네 불량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범인이 잡혔어요. 이런 예화는 하나둘이 아닙니다. 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썩어서 없어진 것 같아도 우리가 침만 뱉어도 유전자가 남아요. 원자 분열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일어난다 그 말이죠.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예, 티끌에 놓은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와,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요. 이사야 26장 19절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의 티끌, 그러니까 다 죽어서 없어지는 그 사람들 속에서 다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갈라질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생각하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아, 너무너무나 정확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부활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다. 예수님 부활하신 게 분명한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 어떤 몸이냐?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가질 부활의 몸은 그런 몸입니다. 저는 어려서 6.25 전쟁 때 피난 다니다가 저 영월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상동이라고 하는 중속광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는 나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호랑나비들이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전기불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가면은 호랑나비들이 그냥 쫙 붙어 있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호랑나비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가? 그런데 원래 따지고 보면 애벌레잖아요. 풀 때도 먹고 있을 때도 먹던 벌레잖아요. 그런데 그 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서 뭐예요? 호랑나비가 되는 거야. 호랑나비가 돼요. 여러분, 풀뜯어 먹던 벌레도 호랑나비가 돼서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데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그냥 고통당하다가 죽으면 끝이다?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우리도 나비의 영광을 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기뻐하며 영광을 누릴 그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나는 나이 들어서 다 늙고 쪼글쪼글해졌는데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면 난 부활 안 하겠다.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루살이하고 잠자리하고 연못가에서 같이 놀았어요. 잠자리가 야 내일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냐? 하루살이는 내일은 멀어요. 잠자리하고 개구리하고 같이 놀았어요. 근데 개구리가 내년에 놀자 그랬더니 잠자리가 내년이 뭐냐? 잠자리는 내년을 몰라. 그 개구리하고 소년하고 같이 놀았어요. 소년이 나 한 10년 15년 지나면 나 결혼해서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살 거야 그랬더니 개구리가 10년 15년이 뭐냐? 이 소년이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갔더니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영생을 주노라. 이 소년, 예? 영생이 뭔데요? 예.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몰라. 잠자리는 내년을 몰라. 깨구리는 10년, 15년 후를 몰라. 이 소년이 교회 갔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영생이 뭔데요?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썼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멸망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한번 죽습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살고 완전히 끝이다 아니라니까. 그 다음 세계가 있다니까. 나비의 영광을 누릴 때가 있다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릴 때가 있다니까. Why not? 그런 것이 보장됐는데 왜 거절하십니까? 왜 안 믿으려고 합니까? 예, 내 이를 악물고 난 안 믿겠다. 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이 영생에 동참해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 그랬어. 주님이 구름 타고 백마를 타시고 영광 중에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먼저 간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며 엄청난 사건으로 내려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홀연히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된다. 변화되어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당시 내가 만일에 살아있다면 지금 제가 몸을 가지고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성도라면 변화체로 부활체로 변화체로
예,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보증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습을 보면 파멸, 공포, 불안, 코로나로 온 세상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변화의 꼭지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내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확실한 것은 점점 좋아지느냐? 아닙니다. 점점 나빠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평등법, 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네 마음대로 남자도 여자로 여자로 살아라. 여자가 남자라면 남자로 살아라. 화장실도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나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해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이 세상이 이렇게 파괴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마귀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도덕질합니다. 점점 세상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무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언된 사건이고 성취된 사건이고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사건이, 그런 거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700년도에 18세기에 유럽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길거리에 실업자들이 넘쳐 흐르고 깡패들이, 창녀들이 넘쳐 흐르고 교회는 텅텅 비고 그리고 감옥은 가득 차고 그 현상이 지금의 현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700년도에. 그런데 체코 지역의 한 교회에서 교회를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린다고 다 초청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초청을 받아 갔어요. 쭉 돌아보는데 현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는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그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떠날 줄을 몰라 계속 그만 바라보고 있어요. 누구냐? 진센돌프라. 백작입니다. 귀족입니다. 부자입니다. 지위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 점수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다 떠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와가지고 떠날 줄 모르고 눈물을 쫄쫄 흘리고 다시 돌아가서 삶을 다 정리하고 신앙운동에, 경건주의 운동에, 모라비안 운동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유럽을 다시 살렸어요.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를 통해서 요한 에슬라가 일어나고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몸을 피를 흘려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눈물, 가슴의 감격.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저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구원 받는다, 받았다, 그 말이 아니고 정말 눈에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가슴에 타는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은 부득불내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내가 몸으로 부활하고 그래서 부활할 채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왕노릇 하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때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2021년 4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결단 아니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내 눈에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 부르짖는 열정과 기도가 있고 그래서 세상을 살리겠다는 단연한 결단과 행동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새로운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